있으면서 새벽밥 사다니고 왔는데 수납방 사다니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근데 아이고 들어온 거 치우고 안에 보시면 오늘 산 게 처음짜리 그 접착제인데 떼서 붙이는 기억이 안 나. 부분 접착제였나? 타일 접착제? 기억이 안 나. 근데 접착제 1,000원짜리 이거랑 그다음 이거는 코팅할 거. 이런 액세서리, 향수. 아, 순간 접착제 산 거. 새로 산 거거든요. 이 서랍장은 오늘 좀 꾸며보려고 피규어. 온라인 피규어. 꾸며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꾸미냐. 토이스토리로 꾸며주려고요. 귀엽죠? 토이스토리 스티커로 하나하나 꾸며줄 건데 이 스티커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꾸 벗겨지는 건 있더라고요. 근데 그런데도 이거 쓰는 거 뭐냐, 수납함을 제가 아니 스티커를 쓰지를 않고 있고 지금. 그리고 수납함을 좀 꾸며야 되는데 새로 산 걸 뭘로 꾸밀까 하다가 이걸로 꾸미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다가 이렇게 바닥 들어온 거 봐. 짠. 될까? 붙는다. 우리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까요? 우리 양 우리씨 우리씨 까만색이 앞에 나오죠. 스티커 떼는 것도 일이네. 그냥 한 손으로 떼기 힘들다. 근데 이게 중복이 많은 스티커라서 한 개만 쓰면 될 것 같아. 남은 스티커는 나중에 또 쓰겠죠. 이 스티커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쓰게 되니까 좋긴 하네. 근데 이게 문제는 벗기는 게 너무 어려워. 스티커가 잘 안 벗겨져. 벗긴다니까 좀 그렇고. 아, 안 뜯어져요. 뭐 어떻게 뜯기는 거야 이거. 한 손으로 뜯기가 힘드네. 아 됐다. 비닐가 집에 있어서 벗기기가 힘들어. 뜯기가 힘들어. 뜯기가. 소리는 좋다는 거. 한 번에 뜯으면 검은색이 앞으로 여기가 앞인 것 같아. 일단은 우리 맞나? 전 토이스토리 본 적이 없거든요. 재미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 옛날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제 어릴 때 나온 거라서 또 안 보게 되더라고. 여기다가 얼굴 부담스러운 얼굴 이거 안 쓰는 남은 거는 또 집어넣어. 안 쓰는 거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스티커가 뭐가 납시다. 중복 집어넣자. 여기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저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쓰고 있어. 싸구려라. 중복 안 쓰는 스티커를 집어넣읍시다. 버즈도 있고 이상한 애들도 있고 우리 글자 외계인 외적 여자 우리 머리 여자 포크 여자 집어넣고 버즈 중복된 거 하나씩 집어넣고 남은 걸로 끝내줍시다. 외계 세 마리 외계인 외적 뜯었는데도 안 뜯겨. 뜯기가 되게 힘들다. 그치? 뜯는 게 일이야. 그냥 이게 안 뜯겨지는 거야. 스티커가 커서 그런 거 아닌지 안 뜯기네. 이런. 제가 이거 물병이라 써봤는데 물병은 자주 만지다가 따라서 없어졌어. 근데 이게 많이 들어있던 건데 다이소에서 샀던 스티커예요 이게. 근데 모르겠어요. 토이스토리 있는 쪽이 따로 스쿨분처럼 토이스토리 존이 따로 있었거든요. 거기서 산 거예요. 디즈니 있는 쪽 픽사랑 애니메이션. 떼는데 힘들었다. 근데 꾸미니까 나름 기쁘지 않나요? 반짝반짝 나는 다른 귀엽다 생각하는데. 아 중복
외계인 머리. 여기 물량이 들어가고 딱이긴 하다. 괜찮은 것 같아. 저 이거 꺼내볼까? 필요하다. 자, 여기 이게. 이렇게. 귀엽긴 한데. 이렇게. 앞으로는 안 들어가네. 아깝다. 옆으로밖에 안 들어가, 이렇게. 이렇게 꺼내놓고. 근데 물량이 되게 좋아하죠. 옛날에 샀던 건데, 아직도 있어. 물량이랑. 몰랑이 예전에 좋아했어서 좀 있어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. 그냥 그래요. 근데 귀엽긴 귀여워. 몰랑이만큼 귀여운 토끼 피규어 많이 못 봤어. 그런 거 있긴 해. 돈 주고 산다면은 토끼 피규어 산다면은 몰랑이를 사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. 귀엽다. 약간 좀 스티커가 더러워 보이는데 상관없죠? 됐다. 여자 이렇게 붙일까? 너무 그거 가려지는데. 외계인들이 가려져. 여기도 이렇게 주인공 세 개 이렇게. 근데 가려져도 귀여울 것 같으니까 가린 채로 그냥 하자.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사실 귀찮아요. 붙일 데가 따로 없는 거? 맞아요. 근데 어떻게 해, 귀찮은 거. 됐다. 덮쳐가지고. 조금 더. 스티커로 뭔가 꾸미면 별로 안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파란색이나 반짝반짝거리는 게 많아서 예쁘다는 거. 하지만 오래된 스티커라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. 아, 이렇게 안 뜯겨져. 장점. 싼 가격에 중복된 스티커를 많이 받을 수 있다. 단점, 중복이 많다. 그리고 뜯기가 엄청 귀찮고 힘들다. 한 손이라 그런 것도 있어. 두 손일 땐 괜찮았는데 굳이 한 손이. 토이스토리는 디즈니 거구나. 디즈니가 써있네. 마지막으로 버즈. 저 이 아이, 여자 이름 몰라요. 약간 신디일 것 같은 느낌? 신데렐라 생겼어. 근데 싸움 되게 잘할 것 같아. 지팡이도 있고 마운트도 있어요. 그 뒤에 이제 외계인들은 가려지는. 버즈씨, 이리 나와봐요. 머리 엄청 큰 버즈씨, 나와봐요. 아, 느끼지 않아. 너무 힘들어. 됐다. 소리 되게 좋네. 가운데에 뿅. 얼굴을 관통해버리는 버즈씨. 이 타산, 호흡함이 좋은 게 뭐냐면, 됐다. 일단 붙여봐. 좋은 건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. 그럼 이렇게 접착제를 넣을 수 있어. 아 생각났다. 조각 접착제 1,000원짜리 이거 3,000원짜리 3만 접착제 이거 만들 때 쓸 거예요.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 이어폰들인데 토토로 한 이어폰. 그 다음에 얘는 올인데 여기 조각 접착제 붙었거든요. 얘는 자꾸 떨어져가지고 커서 붙은 접착력이 약해서 자꾸 떨어져요. 이렇게 떨어져요. 약해. 근데 위엔 또 잘 붙어있다. 웃긴 게 어이없죠. 좀 많이 써서 그런가. 조각접착제. 아니 여기 지금 볼피가 조금 안 맞는데 이렇게 쑤셨네요. 볼피나 봐. 갑자기 떨어지게 먹어요. 이어폰 들고 이거 안 쓰는 이어폰에 스티커 그리고 안전이랑 충전기 들어있는데 충전기는 따로 모아놓는 게 있어서 충전기 빼도 될 것 같아요. 자리 차지는 모아놓는데 볼피 차지는 충전기 빼고 딴 데 두고 가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틱들, 그 디퓨저 샀을 때 주는 거 있잖아요. 크로스 마개랑 뭐가 막혔는데 싫어요? 뭐가 막힌 거야? 꺼내야지. 괜찮은데? 왜 바뀌는 거야? 종이가 떴다?
아까 이제 언니 좀서 힘들었다. 아 티켓 때 꿈에서 그러네. 아까 통화하는 티켓 때래. 그러니까 자꾸 막히지. 이거 봐야 돼. 크리스마스 다음에 안 쓴 거 쓴 거 막 섞여서 디퓨저 스티어링 이거 모아놨어. 이거 안 쓰는 것도 되게 모아놓을 거예요. 남은 스티커를 좀 꾸며서 여기로 붙여줄까요? 여기 허전하다가 중복으로 좀 쓰자. 그냥 이거 쓸 수가 없네. 하나하나 붙여서 모아놓을게요. 이거 중복으로 돼 있는 거 쓰면 귀엽지 않을까? 여기다 이렇게 붙일까? 아 근데 별로 안 예쁜데? 생각보다 별로 예쁘지 않았다. 아니 후크도 안 썼네. 여기다가 붙였어야 되는데. 네, 인사차 제일 많이 해서. 근데 프레스토리라고 그런데 패키지가 커갖고 딱히 꾸미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어디 머리라나 이런 거 있는데? 이 우디 머리만 계속 붙어있으면 이상하잖아. 후크 머리, 우디 머리 이렇게 꾸며줘야겠다. 그쵸? 그런 거 같은데? 이렇게 된 게 아니라. 그러면 포크 머리랑 우디 머리랑 하나하나 붙여줍시다. 이건 허전해요, 앞에 부분. 아이씨, 안 잡혀. 잡히는 거 너무 힘들어. 이렇게 붙이고. 작은 게 또 없네요. 없으면 내가 가위로 작은 거 만들어내면 되려나? 귀찮다는데. 우선 이렇게까지만 꾸며봅시다. 작은 게 별로 없네요. 하면서 다 잘라버린. 결국 혼자 영상 찍기 찍으면서 하기가 불편해서 혼자 완성했어요. 윗칸부터 쭈루룩 너무 아롱아롱 틱한가? 막상 꾸며보니까 근데 나름 예쁘잖아. 예쁘잖아. 예쁘다고 말해줘. 예쁘잖아. 뿅 완성했어요. 너무 귀엽다. 난 귀엽다 생각해.